미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물범으로 소문이 많이 난 저희 승리를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혼혈전선에서 시로코아에 있고요. 근데 환자네라 해서 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. 후에 스케줄 있다면서요. 아, 먹어도 되는... 안 돼. 오늘 어디 있다 왔어요? 저 레슨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? 네, 가르치다. 우리 승희가 해금을 엄청 잘하거든요. 해금을 근데 몇 살 때부터 했다고 했죠? 해금을 정확히 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고. 짠! 짠은 생각난 건데 저희 승희가 소녀전선 40명 중에서 제일 주량이 센 걸로. 아니 어떻게 주량이 4병이라고. 진짜 4병이에요? 페트병으로. 페트병으로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몇 시간 걸쳐서? 최대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.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를 한 3일 반복한 적이 있는데. 어? 3일에? 사실은 한 달 만이에요. 한 달 만이라고? 저번에 혼자 데킬라 10잔을 먹었다고? 그럴 거면 한 병 시켰어 먹었어요? 아니, 한 잔 그래서 약간 좀 다 한 병으로 시킬 걸 제가 2잔을 뺏겼거든요 두 분께. 그게 원래 12잔이었어요. 고말쓰기 한 잔에. 제가 이번에 같이 게임 촬영을 하고 회식을 했었거든요. 저는 의자에서 떨어졌어요. 낙하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큰 바 의자에서 나는 취해가지고 등을 기대려고 했는데 이게 등받이가 없던 거지. 그래서 거기서 넘어졌는데 한 제가 7초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대요. 그리고 그 관심 주지 말라고 다 이렇게 몰려들었나 봐요. 그래서 내가 아 나한테 관심 주지 마. 그 다음날 이제 단체로 설 올라오면서 머리 혹 만지면서 머리 혹이 왜 났지? 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서 기억이 안 나요? 기억이 안 나? 진짜 몰랐어. 왜냐면 너무 멀쩡해 보였거든. 아니 그게 너무 창피했다. 이게 민정이 술 주정가지고 아유 너 진짜 왜 그러냐 이러고 필름 끊겼다길래 너 진짜 거기까지 마시지 말랬지 이렇게 혼냈는데 아 머리가 왜 아프지? 그래서 그래서 끼리끼리 놀았다고. 그건 궁금해요. 20살 넘어서 네. 술을 마시기 시작했잖아요. 최대로 네. 길게 끊어본 적이 어느 정도예요? 끊어본 적? 제가요? 왜요? 약간 허세를 부리다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최근 들어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. 승희 씨가 무대에서 엄청 즐기고 있다는 그런 네, 느낌을 네, 받는다고 아~ 즐거워 보여가지고 너무 행복해. 그리고 술을 그렇게 자주 먹는데도 체력이 좋아. 근데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되게 좋은. 아 진짜. 화가 고말수. 그러면 승희 씨는 외모의 장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? 보정개? 아 근데 이게 그림으로 그러면 되게 이상해. 어떡하지? 미안해! 미안해! 불안. 어떡하지? 안 봐도 되죠? 안 봐도 되죠? 네,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. 저 보여드려도 되나요, 이제? 진짜 화나신 분. 아니, 화나면 아니라 웃으신다 그랬거든요. 아, 행복해요. 지금 억지로 웃느라고 눈 비틀린 것까지 같아졌어. 아, 애교살이 마음에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네? 아, 이 정도? 아니, 분량 좀 나온 것 같아서. 술 좋아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. 괜찮으세요? 이 맞아요? 승희는 술에 빠진 물범이다. 플러팅하는 표정이나 멘트 같은 거 같이 해주세요. 원샷해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나는 사겨. 너야 박쳐. 근데 진짜 한잔해.